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2회편 마지막이죠. 이제 피지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래 배우는데 무슨 운동법을 배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운동법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배워갈 내용인데 자, 피지컬, 말 그대로 몸입니다. 몸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노래를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소리를 잘 쓰고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굉장히 좋아요. 야무지다라는 거죠. 막 근육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야무집니다. 몸을 쓰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흔히 이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노래를 정확하게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1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운동이 아니라 노래만 가지고 노래하는 근육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노래 발성 공부만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그 10년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노래에다 쓰이는 근육 운동을 알려드려서 더 빠르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500마력짜리 자동차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마력짜리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마력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아니면 더 강하게 더 파워풀하게 더 빠르게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발성 실력도 노래 실력도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코어, 내복근, 밀고 당기기.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코어라는 말을 이 강의에서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자, 코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립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허리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퇴부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엉덩이 보여드리는 건 좀 그러게요. 엉덩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꽉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러분이 고음을 잘 쓰고 오랫동안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코어 근육. 그다음에 내복근. 무슨 말이냐면 요 겉에 있는 요 뭐 초콜릿 복근이 아니라 몸 속에 있는 복근, 내장을 잡아주고 몸 안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내복근들을 쓰는 법. 그 다음에 밀고 당기기, 소리를 정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 소리를 당겨갖고 몸 안에서 잡아두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근육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 번도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배에다 힘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노래는 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어른들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그 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를 못 냈던 건데 제가 요번 인강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몸을 이렇게 쓰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인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지컬에 대해서 이 코어와 내복근과 밀고 당기는 이 근육들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발성을 쓸 수 있고 노래를 빠르게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사실 제가 여기다가 막 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내복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밀고 당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강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인강을 구매하게 되시면 이 피지컬 편에 대해서 다섯 편으로 나뉘어진 다른 강의를 보게 되실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이 강의를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아 노래할 때 이런 근육들이 진짜 쓰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2회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강의들, 2회편 강의들을 다시 한번 몇 번씩 보면서 이제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강의를 보시고 또는 강의를 나중에 밑에 걸 다 보셔갖고 어느 정도 소리를 또 안 다음에 또 이 강의들을 다시 보면 아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몇 번 반복하게 되는 게 바로 공부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2회편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피지컬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유진이었고요. 다음 편에서 봬요.